안녕하세요. 어, 여기 좀 위험하다. 오. 여러분, 제가 혹시 떨어지면 여기 데리러 와주세요. 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다들 여기 오고 싶으시죠? 보이세요? 바다? 여기 누가 길을 잘 닦아놨네요. 요즘에 좀 무서워갖고 혼자 다닐 때는 방송을 켜야겠더라고. 아, 여기 점프? 느낌 한 7m인데 지금 여기서 점프하라고? 아, 너무 좋네요. 파도가 칩니다. 아, 뛰어내리라고? 이래서 스쿠버 강사님들 안 된다니까. 자꾸 뛰어내리래. 뭘 자꾸 뛰어내리래. 자꾸 높은 데서. 여자분들이 얼마나 그거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그거? 와. 여기는 비밀 스팟이네요. 다음에 다시 와야겠어요. 샤샤. 지금 제주도는 내려와. 내가 밀어줄게, 절벽에서. 너무 예쁘죠, 여기. 너무 멋있음. 안녕하세요. 어? 제주도 너무 좋아서 오늘 티켓 취소하고 지금 혼자 놀고 있어. 아니, 아까 천지연 폭포 쪽으로 혼자 산책 가는데 어제 밤에도 그쪽에서 산책을 혼자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뱀 출몰 지역이라고 조심하라고 경고문이 완전 크게 써 있는 거지. 그래서 뭐야. 자, 여기는 또 절벽이요. 오, 그 절벽도? 아니, 제주도에 뱀이 이렇게 많아. 오, 절벽 진짜 높다. 오, 진짜 높아. 여기는 한 10m 넘을 것 같은데?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겠지? 그래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일단 끝났는데 시험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강사님들은 다 그걸 다 보고 그랬던 건지. 아, 소리 너무 큰가요? 제가 또 그린 다이버라 물병에 얼음이 좀 가득 차있어. 저는 지금 시험이 끝나서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이므로 술을 안 마셔도 굉장히 평화롭고 즐겁고. 이게 술일까요? 물일까요? 약간 솔직히 약간 미쳐있지 지금. 미친 거지 지금. 혼자 해안도로 걸으면서 이렇게 웃고 있으면 거의 미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털 옷을 입고 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 문구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바르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가? 그림자만 보면 약간 술병 같은 해적 같은데.